유니온 8000에 앞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요. 자, 이제 반지 4자. 그냥 올테드 1% 달려있는 에픽 벨트는 13, 14, 11, 15 공마 2 올테드 달아놨고요. 무기는 이제 자쿤 무기를 토드 해가지고 시그너스에 넘길 수 있게끔 대충 달아놨습니다. 신발은 가죽 샌들 5, 2, 2, 3 스탯에 달려있는 19, 18, 18, 22, 0, 5, 마력 12 올테드 달아놨고요. 한볼 상하이 핑크빈 슈트 28, 25, 26, 32, 0, 26에 마력 29짜리 소소하게 되어 있고요. 눈 장식은 여행자의 윙글래스. 다음 얼굴 장식 피노키오코. 모자는 13, 17, 19, 0, 20에 마력 18 핑크빛 모자. 포도알의 귀걸이 견장은 이제 07에 마 5짜리 견장. 장갑은 015 노목, 그리고 마력도 필요하니까 마 15 노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토는 월목결이. 이게 조렙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귀걸이는 중간에 956 하프 이어링으로 넘어갑니다. 데벤저 같은 경우는 HP가 없다 보니까 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모자, 상의, 귀걸이, 장갑, 신발, 그리고 자쿰의 망토 실버 블라슴 12% 되어있고, 그리고 골클벨 끝인가 보다. 그 다음에 무스펠은 에픽 돌돌 추업은 약 4% 정도 됩니다. 그리고 15% 토드에 에디 공십이나 마십. 육성은 목요일부터 합니다. 이게 원킬이 날지 모르겠어. 나도 안 해봐가지고 좀 부족할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나중에 어떻게 할지 좀 결정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 일단 해보고. 길드는 이제 29렉 길드로 준비되어 있고요. 보조무기는 이제 데미지 6% 아니면 마력 9% 공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뭐 한 15시간 걸렸고요. 금액적으로는 300억 알파 정도 될 것 같네요. 300억 정도 맞죠?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 요렇게 어쨌든 뭐 오케이.